27일 금요일 연꽃 테마파크 공연장에서 2012 연사랑 거리예술제와 제7회 연꽃 그림 페스티벌 개막식이 주도했습니다. 연꽃 테마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된 연사랑 거리 공연은요,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더 나아가서는 수준 높은 그 공연팀들의 참여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모여서 즐기고 있습니다. 한국예총과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광곡시 연꽃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및 시흥 시민들에게 예술 동아리 및 지역 예술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특성화된 공간의 조화를 이루는 거리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고 합니다. 연꽃 구경하러 왔다가 그림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시흥 시립 합창단과 용두레 사물놀이 등의 공연과 제7회를 맞는 미술계의 중진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시, 서, 화가 총망라하는 우리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연꽃 그림 페스티벌이 함께 열렸습니다. 이 행사는 8월에 이어 9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. 이상으로 시흥 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